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자 영상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과 알람 설정 놓치지 마시고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항상 새로운 소식, 항상 깨끗하게, 편하게,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국인들의 성공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공 조건,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명예와 부와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나이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 그런 부분들이 성공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거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좋은 학벌, 좋은 회사,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부분이 성공의 조건의 1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오늘 앙케이트 조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1, 2, 3, 4, 5, 6, 6가지 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 대한 부분은 미국인의 꿈이라는 앙케이트 조사에서 1640명 정도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자, 미국인들이 성공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짐작을 못 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외죠? 예.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부분은 자식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도 그 이유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아이와 자식한테 최대한으로 넘겨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한테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면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말처럼 자식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게 그만큼 힘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가장 1순위로 뽑는 성공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건이라고들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외죠? 어려운 부분이니만큼 그만큼 1순위로 두고 있는 부분, 미국인들이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성공. 두 번째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의외였던 것처럼 두 번째도 의외인 조건입니다. 행복한 결혼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오래전에는 미국인들은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이혼과 다시 재혼이라는 게 굉장히 쉽고 편하게 한다라고 알고 왔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우리 한국 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식을 낳는 퍼센트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식을 키우는 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최근에 와서의 신세대들의 생각입니다. 미국인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혼이 많고 이혼을 쉽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이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결혼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노릇이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복한 결혼이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부분으로 범주 안에 넣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결혼이 조건,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행복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이 행복한 인간관계 또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 범주 안에 들겠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인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40대, 50대가 지나면서부터는 내 인간관계를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행복한 인간관계라는 부분이 미국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성공의 조건의 세 번째, 그 조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신을 존경하는 친구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가장 허물없는 친구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지만 그 관계가 오래간다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유대관계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심해야지만 되고
그만큼 서로 존중해야지만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들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존경하는 친구를 갖는 것, 나를 존경하는 친구를 갖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내가 똑바로 서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존경하는 친구를 갖는 것, 남이 나를 존경해 줄 수 있을 만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성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존경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고자 원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서겠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의 네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정상에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과 같은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포지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듀티, my job, 내 직업에 있어서 최고가 돼보겠다, 1등이 돼보겠다. 이러한 조건이 미국인들의 다섯 번째 성공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범위 안에 드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은 그 범주 안에 드는 조건입니다. 좋은 학교에서 내가 탑을 먹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죠. 좋은 학교를 가는 것, 좋은 회사를 가는 것, 유명한 회사를 가는 것, 그리고 좋은 학군에서 사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성공의 조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강남 8학군을 가는 것, 그렇죠? 그런데 미국인은 생각하는 부분이 그 안에서도 탑을 먹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조금 다르죠? 그렇죠?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념상으로 있어서는 우리는 어느 범주 안에 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할 때 그러죠. My something, 내 것이 아니고 우리라는 범위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우리 차, 우리 아빠, 그렇죠? My 아빠, 내 아빠라는 말은 없죠.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이가 아닐 것 같습니다. 내 엄마, 우리 엄마, 또 내 아빠, 우리 아빠, 내 차, 우리 차. 다른 점일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범주에서의 다섯 번째 성공의 조건, 내가 살고 있는 내 포지션에서의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여섯 번째 성공의 조건, 권력 또는 영향력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권력, power,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입의 힘, 공통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대동소이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 내가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돼 있는데, 내가 누군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라는 의미하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누군데 당신 알아? 그 부분이 무엇인가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까지 내 범위에 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범주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사는 관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같다고 합니다.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의 성공하는 조건, 물론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앙케이트 조사가 퍼센트 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나름대로 미국인들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공의 조건이 있는 거구나, 그 부분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물론 그것이 옳을다 그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 두 번째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로는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우리 한국인들이 잘 생각하지 않고 사는 성공에 있어서의 조건.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잠시나마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